김수현, KCON 2024 후 팬들에게 사인회 열어. 안녕하세요, 김수현 팬 여러분. 오늘은 특별하고 놀라운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명 영화배우 김수현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깜짝 등장해 한 행운의 팬에게 사인을 해줬다는 소식입니다. 김수현은 기쁨과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며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 따뜻한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7월 29일 한 팬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김수현을 만났다는 마법 같은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인터컨티넨탈에서 김수현을 만나 개인 사인을 받았어요. 어제 밤늦게 간식을 먹으러 나갔다가 우연히 송이를 만났어요. 식사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던 중 김수현을 만났어요. 정말로 마법 같은 경험이었어요. 오피는 친구들이 먼저 김수현을 알아보고 사인을 받으라고 재촉했다고 전했습니다.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내서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사인을 부탁했어요. 그는 즉시 사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지만 그는 우리가 펜과 노트를 가져올 때까지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는 제 이름까지 물어보고 개인 사인을 해줬어요. 그런 후 고개를 숙이고 엘리베이터에 탔어요. 김수현은 팬들을 친절하게 대하며 사인을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의 겸손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팬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팬들에게 깊은 인상과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수현은 KCON 2024에 참가한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호텔에서 팬들과의 만남과 상호작용은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남았습니다. 김수현의 이러한 행동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와의 만남은 팬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아이돌과 함께 멋진 경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르세라핌의 사쿠라는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 압박과 의심에 대해 이야기한다. 르세라핌의 사쿠라는 압박감에 눈물을 보였다. 7월 29일 KST 하이브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르세라핌의 다큐멘터리가 공개되었다. 첫 정규 앨범 원포지베니아의 프로모션을 마친 후 사쿠라는 느낀 부담감과 압박감에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고 말하며 오랫동안 울었다. 사쿠라는 내가 왜 아이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 아이돌이 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었는지 궁금하다. 때때로 실수를 하거나 한계를 느낄 때 이 일을 잘하는 다른 사람들이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이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나를 가장 흥분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이 일이다. 스스로를 의심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원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지만 많은 말을 듣다 보니 가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 왜 내가 눈물 흘리고 고생할 정도로 자신을 밀어붙이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쿠라는 연습실로 돌아갔다. 감정을 정리한 사쿠라는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큰 꿈을 꾸고 싶다. 열심히 일해도 그 꿈을 이루지 못할지라도 그런 꿈을 꾸고 그 꿈을 향해 열심히 일하는 것 자체가 보물이고 행복한 시간일 것이라고 밝혔다.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 압박과 의심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사쿠라가 느끼는 압박과 그로 인해 흘린 눈물은 단순히 아이돌로서의 생활의 어려움을 넘어서 인간으로서 겪는 내적 갈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사쿠라가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이 두렵다라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는 단지 유명인사로서의 이미지 관리나 퍼포먼스의 문제가 아니라 한 개인이 사회적 압박과 기대 속에서 겪는 내적 고통과 혼란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백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현재의 위치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특히 높은 기대와 평가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다. 사쿠라는 다큐멘터리에서 내가 왜 아이돌을 선택했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선택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다. 이는 많은 아이돌들이나 연예인들이 겪는 공통적인 문제일 것이다. 처음에는 꿈을 이루기 위해 선택한 길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길이 자신에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되는 경우가 많다. 사쿠라의 이러한 고민은 그녀의 진솔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팬들에게도 큰 울림을 주었다. 특히 사쿠라는 아이돌이 되기로 한 결정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아이돌이 정말 나에게 가장 적합한 직업이었는지 궁금하다고 말하며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털어놓았다. 이는 자신에 대한 의심과 불안감을 그대로 드러낸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누구나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자신을 낮추게 되는 경험을 한다. 이는 단순히 연예인이나 아이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직업과 삶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쿠라는 나를 가장 흥분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일이다 라고 말하며 자신의 일에 대한 열정을 다시금 확인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로 자신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열정과 꿈을 잃지 않겠다는 결단을 보여준다. 이는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용기와 영감을 준다.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과정은 누구에게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사쿠라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생생하게 전달해준다. 또한 사쿠라는 스스로를 의심하고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잘못하고 있거나 재능이 부족해서가 아닐 수도 있다 라고 말하며 자신을 의심하는 것이 꼭 자신의 잘못이나 능력 부족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실패와 좌절 속에서 자신을 탓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이다. 사쿠라의 이러한 인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자신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큐멘터리에서 사쿠라는 결국 연습실로 돌아가 감정을 정리하고 아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큰 꿈을 꾸고 싶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꿈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보였다. 이는 매우 감동적인 장면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다. 꿈을 향해 열심히 노력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는 단순히 결과만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사쿠라의 이러한 결단은 많은 팬들과 대중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진정성과 용기를 더욱 빛나게 한다. 사쿠라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이돌의 고백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메시지로 다가온다. 누구나 자신의 선택과 길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으며 때때로 압박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할 수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열정과 꿈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이다. 사쿠라의 이야기는 이러한 과정을 생생하게 보여주며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영감을 준다. 이러한 점에서 르세라핌의 다큐멘터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단순히 연예인이나 아이돌의 생활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의 고민과 갈등,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을 진솔하게 담아낸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제공한다. 사쿠라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선택과 길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그리고 그 길이 때로는 어려울지라도 자신의 열정과 꿈을 잃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사쿠라가 보여준 용기와 결단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며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르세라핌의 사쿠라가 새로운 다큐멘터리에서 보여준 모습은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으며 그녀의 진솔한 이야기는 오랫동안 기억될 것이다. 사쿠라의 용기와 결단을 응원하며 앞으로도 그녀의 꿈과 열정을 계속해서 지켜보길 바란다.